일전에 국회장님께서 절 찾아왔을 때 돈 때문에 참 많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시더군요. 아빠. 스스로 죄인이란 걸 인정하셨으니까 죄값은 이미 다 치르고 용서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따님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엄마 옆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그것만은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옮겨드리자. 지금 우리가 이동할수록 위험해. 그건 회장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거야. 아빠는 바보야. 결국 죽어서도 엄마 곁에 못 늦게 됐잖아. 평생 수십 명을 거느리며 살면 뭐해? 이렇게 아빠가는 마지막 길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도 없는걸. 내한테도 기회 줘야 되잖아. 내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되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한테 못해 입은 거 많이 할 수가 없잖아. 영란이 착한 딸이었어. 회장님께서도 국자가 있어서 항상 행복하다고 하셨다고. 이제 나야 단초줄 사람도 없어. 아빠가 만들어준 주먹밥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아빠 노랫가락도 들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일 거야. 그랬어. 앞으로 회장님 대신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도 저도 안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면 갈제백에 청부를 해야 되겠죠.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이렇게 말. 이게 누구신가? 오랜만이구만 양춘희 여사. 아세아 카지노 이동철 대표 모친께서 여기까지는 웬일이십니까? 아, 손님 있는지는 몰랐구만. 아닙니다. 나가려던 참입니다. 회장님, 이번 거래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누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만 난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주울 판이군. 기대하시게 황 사장. 이야기 나누십시오. 네놈이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 말을 해볼껴. 또 뭘 갖고 날 걸고 넘어지려고 이러는 게야?
내 아들 명훈이. 명훈이가 기름덩어리를 떠안고 왜 불섭으로 뛰어든겨? 명훈이라니. 왜 우리 명훈이 등떠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겨? 당장 풀어내라 이놈아. 당장 명훈이 누명을 벗겨낼겨? 지놈이 지발로 걸어 들어간 걸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더구나 그놈은 태성에서 사장까지 했던 놈인데 지놈이 책임질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너희는 말 한번 잘하는구만. 사장 위에 회장인데 회장인 니놈 놔두고 사장이 책임지는 건 어느 나라 법이여? 더구나 명훈인 30년 동안 네 아들로 자라온 놈 아니여? 지난 30년간 자식 놈으로 잘 길러놨더니 한순간에 배신하고 돌아선 놈이야. 이거 봐, 양춘이 여사. 여기서 이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그 잘난 아들 이동철이 놈 행실이나 조심시켜. 우리 동철이 네 놈 입에 함부로 올지 마라. 네 아들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가 본데 네 아들이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구만. 네 놈이 겁도 없이 입을 놀리는구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지. 네 아들 이동철이가 카지노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대와의 비리를 캐기 위한 이동욱 검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다. 우리 동철이가 동욱이를 방해해요? 우리 동철이가? 그래. 온 국민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동욱 검사를 이동철이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이다. 왜 그런지 얘기해 줄까? 이동철이가 국대와의 검은 돌을 직접 실어 날랐기 때문이지.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날 따라 나서시게. 순순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게야. 뭐라고요? 우리 형님이 신태환한테 잡혀있다고요? 이동철이한테 전하시오. 애미 양춘이를 살리고 싶거든 녹음 테이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전하면 알 거예요. 뭐요? 아이고, 이 일은 어쩐겨? 어? 있어요. 저 손님, 그게 신태환이 큰언니를 데려가시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천경태 쪽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다. 동철이, 이번엔 자네 혼자 와야 된대. 앞만 봐도 함정 같은데. 거기가 어디예요? 여전히 거기가 어디예요? 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어머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두세 어머니가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고! 주소는 갖고 왔지만은. 손님, 혼자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스야, 나 잠깐만 어디 좀 갔다 올게.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야, 금방인데. 금방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스 좀 더 갔다. 빨리